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이 사연은 정말 내 가슴속에 계속 묻고 가는 얘기가 하나 있다. 그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. 그게 그날도 너무 울었어요 제가. 그래서 그 운 걸로 광고를 만들더라고요. 여성시대에서. 나는 옛날부터 꿈이 코미디언 되는 거였잖아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예. 내가 코미디언은 못돼서도 니네들하고 친하잖니? 그렇죠. 그러고 보니까 코미디언들하고 다 친하시네. 이현이 동영상에 우리 개그우먼들이 되게 많아. 뭐 박미선, 이성미, 뭐 이경실, 김지선, 예. 김신영, 안영미. 맞아요. 뭐 그냥 이거 개그계 무슨 자기가 데모 같아. 그러게. 어, 아주 나는 꿈을 이뤘어 이러더라고. 약간 구봉서 선생님 느낌으로 계시네 지금. 언니 또 생일에 내가 또 여기 이 집에서 또 이제 곰탕이랑 복숭아랑 이렇게 해서 또 보내. 영상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이런 걸 보내. 영상만으로 난 다 받았다고 생각해. 막 그래도 또 받으니까 맛있더라. 아, 그럼요. 좋아하시죠. 아, 근데 음식은 이게... 마다하지 않으세요. 근데 이번에 정확히 알았어요. 음식과 금은 마다하지 않는다. 자격증이 몇 개 있어요? 저 운전면허증 하고. 아,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. 뭐. 예.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있어요. 오, 예.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. 네, 그러니까 자격증? 외국인에게 그러니까.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. 그것도 언제 했어요? 그거는 제가 저 MBC 뭐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한류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뭐 3박 4일 합숙을 한 다음에 1등을 뽑아서 1년 한국 체류 및 교육권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때 이렇게 가르쳐 봤어요. 이게 보람이 있더라고.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. 아. 2년을 사이버로 한국어를 공부했고. 그 2년을 한다라는 게 네. 그게 웬만큼 성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. 그때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하여튼 2년을 했더니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이 나왔죠. 자, 올해까지만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내년부터는 좀 편하게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사람 쉽게 안 바뀐다. 다들 이러더라. 어디 뭐 회의했었나? 나를 가지고. 지금 서경석 씨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? 11년 됐습니다. 11년. 아이가 몇이에요? 10살. 하나. 하나? 네. 한 명? 네. 돈은 안 낳고? 저는 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요. 딸이죠? 네네. 아빠들은 이 딸에 대한 애정이 확실히 다르던데 어때요? 제 삶의 이유죠. 네. 그렇게 이뻐? 아, 최고예요. 네. 나갈 때 코로나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마스크 꼭 쓰고 사랑해. 김효진하고 조혜련이 서로 좋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들었어요, 저도 나중에. 나중에? 되게 고마운 일이죠. 네. 언제쯤? 그녀들의 남자친구가 생긴 다음에. 아, 남자친구가 입순 다음에? 네, 그러니까 그 혜련이 누나도 그렇고 효진이도 그렇고 다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. 나 사실은 옛날에 너 좋아했었다. 아닌데, 우리끼리는 아닌데. 그 당시엔 전 못 들었어요. 그게 진행 중일 때는. 윤석이는 알고 있었던데? 윤석이가 전달을 안 했나 본데. 왜냐면 윤석이가 조혜련 씨를 좋아했을 겁니다. 진짜? 걘 다 좋아해요. 인기 있으면 다 좋아하더라고. 아니, 나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. 이경실, 조혜련 좋아했었어. 어허. 박미선도 좋아했고. 그래? 네, 인기 있으면 다 좋아해요. 약간 연상을 좋아하는구나, 걔가. 아니, 인기 있어요. 인기 있어요. 그 골프 유튜브 채널. 네네. 꼭 골프를 다 잘해야만 돼요? 아니, 못하셔도 돼요. 그렇죠. 네. 못하는 사람도. 그런데 저는 못하거든요.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서 막 그 골프 같은 거 되게 잘하고 잘 나가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구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장타기는 해요. 비거리는 좋으신데. 네, 근데 그게 오비가 날 수도 있고. 오비가 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경험이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. 스크린 골프는 요 근래 두 번 했어요. 스크린을 두 번 하셨고. 힘들겠습니다. 일단 저랑 저 스크린 한번 치시고 제가 검사 좀 하고. 아, 그래요? 근데 뭐 누님이 오신다 그러면 언제든 환영이죠. 제가 KPGA 프로를 섭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럼 사람 한번 붙여줘. 제가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에 어떻게 쳐라 이러면 난 또 그대로는 해요. 알겠습니다.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. 그런 말을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. 어떻게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아유, 지금 호걸 언니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. 아니, 지금 너무 재밌어요. 그동안 너무 빵빵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좀 덜 빵빵한 애가 나와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.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? 아니, 옆에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해요. 아, 정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하이 큐. 자, 덜 빵빵한 놈이 나와서 죄송합니다. 아유, 한때 빵빵하셨죠? 아유, 왜요? 네, 이런
이런 씬 좋아해요. 내가 또 이것만큼은 꼭 한 번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? 제가 그 지게차 운전 면허증 지금 취득 준비 중입니다. 내년에. 안문숙 언니가 그걸 따르려고 준비 중이더라고. 그게 좀 쉽다고 그러는데. 이틀 걸린대. 약간 모양 좀 나오면서.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해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럼 그리고 그게 취직이 잘 된대. 하지 말아야 되겠다. 다들 제가 다들 하는 거는 좀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, 얼마 전에 방송 나왔거든. 포크레인 자격증으로 제가 내년에 한번. 아니 근데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오. 실제로 관심이 좀 있었어요. 오, 진짜. 중장비. 왜냐면 제가 처음 군대 갔던 부대가 공병부대. 어, 뭐 이렇게 막 고치고 막 이러는데. 그 말 그대로 군대 건축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때 제가 15톤 덤프트럭 운전병의 부사수였거든. 부사수는 부사수 옆에 있는 사람. 네. 나는 그걸 또 그래서 이렇게 운전대 못 잡아보고 옆에서 이렇게 병장이 운전하시면 우회전하십시오. 좌회전하십시오. 위험합니다. 간식 시간입니다. 그럼 빵 이렇게 까가지고 드세요. 이런 거에 그때부터 사실 그 중장비에 좀 관심이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. 네, 그래서 덤프트럭은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이런 포크레인 네, 이런 장비, 찍는 거 장비나 뭐 진짜 사내에서 또 그 저 필리핀 파병 갔을 때 이게 수해 복구 지원 갔거든요. 그때도 이런 장비들 이렇게 운전해보고 그랬어요. 그래?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혁영석 씨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그게 제 단점이에요. 너무들 찾아. 자, 말이 많아요? 아니, 네. 친근하다고.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 많아요. 근데 참고 있는 거예요. 아, 여기 있는 거, 여기 있는 거 네. 다음엔 더 꺼내놓고. 어마어마해. 안 한 얘기가 어마어마하다고. 그러면 네, 다음에는 누나 채널이니까 내가 누나 더 막 얘기하시라고 내가 참고 있었던 거. 아니야, 내가 얘기 많이 하면 안 돼. 너가 얘기 많이 해. 나 할 만큼 했지. 그래도 남아있다고. 내가 요 남은 이야기 저 카메라 감독님하고 갈게요. 먼저 들어가시고. 남은 거 여기 토해놓고 갈 테니까. 다음에는 원래 진짜 말 많은 놈. 여성 시대의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. 아, 그럼요. 여성 시대에서 왜 벌어진 정말 에피소드도 있고 그 딱 하나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이 사연은 정말 내 가슴속에 계속 묻고 가는 얘기가 하나 있다. 그게 그날도 너무 울었어요 제가. 그래서 그 운 걸로 광고를 만들더라고요 여성 시대에서. 그래? 이렇게 막 내가 사연이 있다가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뭐 따뜻한 이야기가 함께 하는 여성 시대. 그때 사연이 그러니까 엄마도 암인데 딸도 암인데 엄마가 그 암인 딸을 또 보살피는 이야기. 아우. 그러니까 당신도 몸이 안 좋으신데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병 간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간호를 하는 그 이야기를 엄마가 써서 보낸 거야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간 읽다가 제가 이어지질 못했어요.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그거 아세요? 대부분 사연을 미리 읽어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읽어봐요. 일부러 나도 뭐 왜 그런 감동이 있잖아. 그러니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럴 수 있어. 미리 읽어보면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내가 또 멘트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싫기도 하고. 네. 저는 철저하게 안 읽어요. 그냥 본인만의 이제 주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. 바로. 그래서 준비가 안 돼. 그래서 오히려 더 생생한 거죠. 그날이 바로 그날. 울음을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작진이 이제 더 슬픈 얘기를 배치를 저한테. 저한테 많이 그걸 노리는 거야. 그것도 첫 사연도 아니라 한 세 번째 사연 정도로 넣어놓으면 이제 와 중간에 엄청 당황하죠. 그분들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참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의 그 바람도 되게 소박해요. 뭐 이걸 완쾌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. 내가 그냥 짐작하건데 내가 지금 암을 알아보니 이게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내 딸만큼은 좀 고통을 덜 받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.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그런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맞아. 그 엄마가 내 딸을 암이라는 게 마치 내 유전자 때문에 내 딸이 암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딸의 고통도 내가 안고 갈래니까 우리 딸만큼은 좀 덜 그렇죠. 아팠으면 좋겠다. 맞아. 이랬을 것 같아요.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. 내가 내 딸을 간호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이 얘기였던 거 그렇지, 그게 그렇지. 너무 가슴에 그래서 터진 거 그렇지 엄마라면 그럴 수 있어 내가 나 그냥 아파서 나중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내가 딸만 간호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나를 좀 온전하게 놔둬달라 이런 어떤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였던 것 같아
대충 제가 살짝만 말씀드려도 제 마음 아시겠죠? 그럼요. 그거 어떻게 견뎌? 못 견디죠. 와, 하다가 그냥 완전히 제가 터져가지고 그 사연이 끝나고 나서 그 후로도 한 20분간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. 그때 우리 양희은 누님 안녕하십니까. 11월 16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경석입니다.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서 박봉선님이 주셨는데요. 손편지입니다. 오빠 제켜놓고 하나뿐인 딸 먼저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고 9월에 결혼 날까지 잡았습니다.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던 4월 어느 날. 엄마, 오른쪽 유방에 멍울 같은 게 잡힌다. 아이고, 생리 있을 때 되면 그럴 수 있다. 뭘 그런 데다 신경 쓰냐.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안 돼 딸내미한테서 걸려온 전화. 엄마, 병원에서 내보고 유방암이래.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노. 전화 끊고 택시 타고 딸 사무실로 가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. 유방암 2기. 믿을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미친 듯이 동서남북 뛰어봤지만 변함없는 병명. 서둘러 영남대 병원에 입원을 하고 5월에 수술을 했습니다. 저 3기에 가깝고요. 임파 쪽으로 전이돼서 임파선도 3개 잘랐습니다. 교수님의 말씀. 항암 주사를 맞고 오는 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도 토하고 구역질하고 온 방을 헤매고 다니는 딸을 보며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어미란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지. 죽은 남편한테 아무것도 없이 자식 셋 다 남겨놓고 저 혼자 훌쩍 갔으면 새끼들 건강이나 주지 앞으로 제사도 안 지내줄 거라며 울며 불며 원망을 했습니다. 이런 상황에 결혼날을 받은 사위는 전화 한 통 없이 소식을 끊어버려 힘들어하는 딸을 바라만 봐야 하는 어미 심정.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. 허리까지 내려오던 검고 반짝이던 머리가 매일 한 움큼씩 빠져 할 수 없이 빡빡 깎았습니다. 임파선을 세 개나 잘라 임파 부종으로 오른팔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팔이 무거워 죽겠다며 투덜대고 대중 목욕탕에 목욕 한번 못 가면서도 항상 웃어주던 내 딸.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완치 판정도 받고 2013년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고마운 남자친구를 만나 다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엄마, 아빠랑 결혼할 때 한복 입고 하느라 드레스 못 입어봤지? 내가 우리 엄마 드레스 입혀줄게. 웨딩 촬영을 하면서 엄마도 드레스 입혀 사진을 찍어준 예쁜 내 딸.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목 뒤가 아파 병원에 가니 목 디스크라 해서 몇 달을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했습니다. 자꾸만 더 심해지는 것 같아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. 뼈, 폐, 간, 심장 12군데나 암이 전이 됐다네요. 서울 암센터까지 가서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처방이 없어 지겹고 힘든 항암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항암하고 머리 빠지고 한 군데가 호전이 되면 또 다른 곳. 아픈 자식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산에 가면 산신께 물에 가면 용왕께 동서남북 세상에 존재한다는 모든 신께 빌었습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벌 받을 일이 있으면 제가 받고 아픈 것도 제가 대신 아플 테니 한창 행복해할라. 내 새끼를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더니 2017년 3월 저도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. 수술을 받고 항암 6차 방사선 15회를 받았습니다. 내 머리가 빠지니 딸이 머리를 깎아주며 쓸데없는 엄마 입방정에 괜히 엄마까지 아프다며 속상해했으나 제 마음은 이번 항암 끝나면 다 나았다 하겠지 잔뜩 기대했답니다.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던 날 그 암덩어리도 더 커졌고요. 전이가 심해 혈액종양내과로 가서
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세상에 이럴 수가. 머리로까지 전이가 되니 가끔 헛소리를 합니다. 폐에 물이 차서 등에 주사 꼽아 물 빼면서 10년을 치료하면서도 안 하던 말을 하네요.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힘드니 이제 그만하자고. 결국 머리 다 빠지고 두건 쓰고 누워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딸을 보며 엄마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. 9월이 되는 날 새벽 2시 허공을 휘젓는 딸의 손을 잡고 어디 아프나 간호사 부를까 아무 말 없이 내 두 손을 꼭 잡고 나랑 눈 맞추며 엄마 고생했다 고맙대. 뭐가 고마워. 세상에 엄마라면 누구라도 하는 건데. 이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. 가만히 눈물 닦아주며 쌩긋이 웃던 내 새끼.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어릴 때 고생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아르바이트하고 스스로 벌어 대학 등록금도 내고 옷 하나 사면 또 엄마 옷도 사고 화장품 사면 엄마 거로 챙겨놓던 세상에 둘도 없던 내 새끼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. 겨우 40년 살고 갔습니다. 엄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 우리 진이는 고통 없고 행복한 세상에 갔을까요? 엄마는 보고 싶은데 꿈에도 한 번 안 옵니다. 야속하게. 두 분, 우리 진이 고통 없는 곳으로 잘 갔을까요? 갖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잘 갔을까요?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